네, 출발 신쇼에는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KT 올레 IPTV, LG U+ 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26일에 오늘 밤 미국과 유럽에서 증시 움직일 만한 내용을 다룰 그런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는 의회와 백악관이 재정 절벽과 관련된 논의를 가질 예정이고요. 벨기에에서는 유로존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과연 이 두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 2부에서 집중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먼저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에서는 잠시 전 말씀드린 EU 재무장관 회담에 대한 예상 결과와 함께 스페인 카탈루냐 총선 결과 분석하고요. 네, 끝으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박재민 PB팀장이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 이번 주 구체화될 그리스와 재정절벽 이슈를 재점검하고요. 최근 삼성전자와 함께 부각되고 있는 IT 부품주의 분석, 중국의 경제 진단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는 노련한 트레이더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 함께 오전장을 정리하고 효과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봅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자세한 시장 흐름을 시황센터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 듣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는 미국의 재정절벽 재논의를 앞두고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와 오늘 있을 EU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우리 증시의 변수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름세를 장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현재 0.12%의 오름세 보이며 191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200억 원이 넘는 매수세 나타내면서 지수의 상승 흐름을 이끌어주고 있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 2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출회하면서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방해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500선을 회복하지 못했던 코스닥 지수 오늘 오름세로 장출발하며 500선 회복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0.36% 오르면서 500.6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외국인이 44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소폭이나마 1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개인 쪽에서 현재 30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환율은 당국의 개입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나타낼지가 변수로 작용될 전망인데요. 오늘 그리스에 대한 해결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하락으로 출발한 환율, 현재는 1원 30전 내리면서 1084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장 초반에는 144만 3천 원까지 오르면서 오늘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내림세를 보이면서 현재는 숨고르기 양상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0.71% 약 5억권에서 거래되며 142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는 이틀째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0.46% 강 5억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역시 강 5억권에서 거래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1.95%, 2%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현재 2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역시 1.85%의 상승세 이어가며 27,550원에 거래 중이고요. 오늘 현대중공업 역시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주당 3,00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현재 1% 이상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25,450원에 거래 중이고요. 반면 파라다이스는 1.45%의 오름세 보이며 21,000원에 CJ 오쇼핑이 현재 강 고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CJ E&M이 강 고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당 250원씩 올라 28,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 ICT와 시젠 인터플렉스는 모두 약 고합권에서 거래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 주가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동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이 닷새 만에 상승 반전되면서 1.53% 올라 198,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2%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22,000원에 STX조선해양 역시 당 보합권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사퇴 여파로 이 테마 정치 테마주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안철수 테마주는 줄줄이 하한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안랩과 솔고바이오, 우성사료, 써니전자, 미래산업, 오픈베이스까지 모두 하한가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박근혜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반면 박근혜 테마주는 상한가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아가방 컴퍼니, 빈트 컴퓨터, 보령 메디앙스, 서한, 동양물산까지 상한가 이어가고 있고요. 엠텍 비전 역시 11% 이상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테마주 역시 줄줄이 상한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른손과 우리들 제약, 우리들 생명과학, 조광페인트, 유성 TNS, AMP까지 모두 상한가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테라리소스가 4일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테라리소스에서는 516억 원은 규모의 대규모 원유 판매를 발표했는데요. 이 같은 호재로 인해 현재 4%의 강세 흐름 보이며 1,680원에 거래 중입니다. 강원랜드가 증설 허가 소식에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8년 만에 게임 기구를 증설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현재 8% 이상의 강세 흐름 보이며 2,250원씩 주당 오르는 모습입니다. 하나케미칼이 어닝쇼크 여파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15,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OIL이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업체 한국실리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 S-OIL은 1.55% 상승세 보이며 98,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페인 카탈로니아주 조기 선거에서 분리 독립을 지지하는 카탈로니아 통합당이 이 출구 조사에서 승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카탈로니아 문제가 어쩌면 심각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카탈로니아뿐만 아니라 다른 주정부가 원하는 것이 분리 독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분리 독립이 되면 이제 스페인이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카탈로니아에서 그 세금을 걷는데 그 세금의 대부분이 이제 중앙 정부가 걷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 정부로서는 이제 카탈로니아가 분리 독립을 하게 되면 세수 재원이 바닥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좋은 쪽과 나쁜 쪽을 구분한다면 좋은 쪽으로는 지난번에 그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굉장히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카탈루냐로 인해서 다시 한번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일단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불확실성 제거에 대한 좋은 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좀 나쁜 점으로 본다면 혹시라도 정말 카탈루냐가 분리 독립에 성공을 해서 다른 주 정부까지도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유로존이 지금 17개국으로 연합돼 있는데 이게 17개국이 아니라 뭐 30개국 이상 벌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스페인은 16개 주로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25일 날 카탈로니아 총선에서 분리 독립을 원하고 있는 당이 일단은 융합과 연합당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뭐 과반수 이상 지금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의 핫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예의주시해서 좀 시장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마도 어쩌면 엄포용일 수 있는데요. 다만 그 걱정이 되는 것은 카탈루냐의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 독립을 원하는 사람 전체의 3분의 2가 넘었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의 포인트로 가지고 오면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 추가 구제 금융 합의를 위해서 회동한다고 합니다. 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던데요. 합의가 아마 거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 돈을 어떤 식으로 모을 거냐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특히 이 그 IMF에서는 그 2020년까지 그리스가 부채를 이 120%대로 낮추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유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트로이카 실세를 통해서 좀 더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124%까지 좀 인정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이게 124% 인정되면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100억 유로 정도가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100억 유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차액에 대해서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에 제공한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 금리를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 또 하나는 그리스가 그 금융권에 보유한 자국채를 되사는 방향이 고려됐는데요. 지금 그 금리 낮추는 거는 독일이나 다른 어떤 유로존 국가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기 연장이라든가 국채의 어떤 되사주는 방안 또 하나가 있다면 EFSF를 통해서 100억을 증액하는 방법 이 정도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 아마 이런 문제가 오늘 정도에는 거의 해결이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로존의 불확실성 하나를 제거해 줄 확률이 거의 80% 이상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부채 비율을 124%로 낮춘 부분 때문에 그리스 부채가 3,400억 유로에서 3,570억 유로로 늘어난다는 것 정도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 재정 절벽도 유로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시고 또 이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가 증시에 지속될 것인지 어떤지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으면 그 산타 랠리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평균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에 따라서 지수가 4.4% 정도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도 좀 가능한 것 같죠.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은 사실 매출은 별로였지만 추수 감사절에 미리 그 오픈을 해서 매출은 더 많은 상태가 됐고 그다음에 오늘 밤 사이버 먼데이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이번 매출은 상당히 큰 거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진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번 주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로 상승을 했다가 주반쯤에서는 재정 절벽에 대한 그 협상이 또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하고요. 그래서 그때의 결과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하나로만 본다면 이제 시장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일부 가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재정절벽에 대한 이슈가 크냐 적으냐에 대한 싸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의 의견과 또 전망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한 PW의 마크조센터 박재민 PB팀장과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지 또 주체별 수급 상황까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난주 일단 상승간의 한 주였다면은 어쨌든 블랙 프라이데이 기대감에 좀 많이 상승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왜 미국이 금일날 많이 상승했는데 또 못 들으냐 여쭤보신다면은 목요일날 미국장이 휴장했을 때 먼저 선반영됐다. 결국에는 아시아에서 어쨌든 코스피가 좀 먼저 움직이는 최근의 동향들 몇 개월 동향만 보더라도 먼저 움직이는 동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좀 매수세로 어쨌든 시장을 좀 돌리는 듯한 분위기는 일단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당히 이 대리감이라고 해야 되죠.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 특히 삼성전자를 지난주부터 많이 사서 지수를 방어했지만 다른 중대형주들의 어떤 낙폭은 더 커졌다는 점이 지수 반등의 의미를 두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업종별로 대다수 업종이 상승은 하고 있지만 거래대금이 상당히 적고요. 뭐 상승도 거의 0.5% 미만 정도로 상당히 저조한 일단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뭐 안철수의 어쨌든 대선 어쨌든 지금 후보를 사퇴하겠다 이런 발언 때문에 오늘 또 정치 테마주들이 상당히 급등락이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안내비 하한가로 시작해서 물량이 쌓였고요. 결국 관련 테마주도 모두 다 하한가고요. 박근혜 테마주들은 모두 상한가로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상한가에서 물량이 풀리고 있지 않은 모습도 어쨌든 코스닥에서 상당히 거래는 그쪽으로만 활발히 되고 있지 다른 업종들은 거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봐도 기관은 코스닥에서 빵원 결국에는 순매수 순매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50억을 사고 있는데 의미가 별로 없는 수급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베이시스가요. 어쨌든 지난주에 좋아서 국가 차익 물량이 들어왔다고 치면은 오늘은 시장 베이시스가 아침에 안 좋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 0.55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매수 매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주체별 수급 상황도 없는 상황. 결국에는 이번 주도 그리스 오늘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또다시 열리는데요. 이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스페인의 카탈루니아 지방에서 지방 분리 독립을 원하는 당이 결국에는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그리고 미국이 지난주에 조용했던 재정 절벽 이슈가 또다시 시장을 한번은 변동성을 흔들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자 주체별 속내는 오늘 어떤 것일까요? 네, 외국인은요 일단 추세 상승은 아니라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을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비차익 쪽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선물 합성 전략으로 그냥 바스켓으로 매매하는 거지 지수를 상승으로 돌리기 위한 어떤 매수세는 아니라는 거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은요 요새 고민일 겁니다. 솔직히 개인의 투자 계속 손실이 아무래도 지수는 방어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좀 체감 지수로는 상당히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만 주식이냐 이렇게 욕하는 개인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 시장을 좀 힘들다고 계속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 연기금이라든지 보험, 투신 쪽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러브콜은 계속 이어지는데 이 가격에서 계속 사야 되는지 고민을 상당히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이 가장 좋을런지요? 네, 일단은요 사실 한 주를 일단 시작하는 월요일 시장인데요. 오늘 거래 대금 별로 없고요. 또 외부 변수들 그리고 이번 주에 버냉키 발언도 있고 미국에서 주택 지표들이 발표되는 것들이 한 주간 상당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부 변수랑은 좀 따로 노는 국내 증시가 어쨌든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초과 수익을 원한다면은 기간의 수급이 좋은 종목들을 따라 매수하시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다만 그게 장기적인 추세가 아니라 어떤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좀 계속 치부를 해야 될 거라 일단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는 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지난주에 갱신을 했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결국에는 4분기 영업이익의 구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많이 오른 것이 사실이고요. 만약에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연기금이 계속 삼성전자를 사줄지는 솔직히 의문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오래 샀느냐 전혀 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초에 50.6%의 지분율이 지금 50.4%. 외국인은 고점에서 물량을 상당히 기관한테 넘긴 수준이고요. 기관이 비중을 많이 확대했는데 기관이 여기서 더 사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많이 오르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많이 빼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수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최근에 지수 ETF 거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짧게 단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지수의 방향성을 알고 싶으면은 ETF를 거래 금액 그리고 수급 동향,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장 종료 후에 좀 살피시는 게 중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정치 때문에 오늘 또 급등락해서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개인들이 있을 텐데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역시 안 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랩의 주가 폭락, 결국 15만 원까지 갔던 주가 거품이 꺼지는 단계고요. 뭐 단순히 안철수가 사퇴했다고 해서 지금 나오는 주가가 아니라 원래 가격으로 회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의 끝은 항상 안 좋기 때문에 코스닥 정치 테마주들 꼭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에서 좀 아무래도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단기 매매가 그나마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전략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신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 장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오인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다섯 분의 전문가가 계절성을 이용한 업종에 투자하자 단기적 반등 예상, 단기 매매가 유효하다, 1900선 중심의 박스권 장세 예상, IT 주도주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 실적과 배당을 겸비한 종목을 매매하자고 했고요. 관심 업종으로는 IT 부품주, IT 의류 소비주, IT 업종, 전지전자 업종, 제지 업종을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오늘 시장 이제 코스닥, 코스피 시장 모두 양봉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도하고 있는 섹터를 조금 보면 기존의 낙폭이 가대했던 건설, 화학 그리고 배당주를 중심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원래부터 이제 강세를 조금 보였던 IT가 오늘도 IT 부품주를 필두로 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은 현재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테마가 되는 종목들보다는 4분기 실적 개선세가 확실한 종목, 시장이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펀더멘털이 튼튼한 종목을 위주로 해서 오버슈팅 구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카메라 모듈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기, LG, 이노텍을 필두로 해서 뭐 세코닉스, 옵트론텍까지 코스피, 코스타 시장 모두 다 급등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절성을 이용한 업종에 투자, 자, 또 관심 업종은 IT 부품주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 주시죠. 예, 오늘은 이제 계절성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릴 텐데 이제 1980년 이후로 5월부터 올해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주식을 매수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거의 10번에 7번에서 8번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반대로 이제 4월부터 6월이나 이때까지 매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번에 한 2번 정도밖에 수익이 나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주식시장에 계절성이 있다는 걸 인정을 조금 해야 될 텐데 IT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절성이 다른 업종보다도 분명히 뚜렷한 면이 있습니다. 이후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해보면 4분기와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는 IT가 항상 좋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주도주인 IT가 많이 올랐다는 관점에서 아 이건 못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내년 4월까지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돌아서고 계절성도 받쳐주고 있는 성수기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수를 해보자고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일단은 그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자 오늘장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어떤 겁니까? 예, 오늘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제가 배당주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IT는 이제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해드려서 오늘은 배당주 중에서 금화 PSC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금화 PSC는 이제 발전소 경상 정비 업체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AS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지, 관리, 그리고 보수를 하는 업체인데 원래 이제 한국전력에서 보통은 이제 발전소를 짓고 이 물량들을 한전 KPS 쪽으로 발주를 주는 게 일반적인데 2013년부터는 이제 한전 KPS에 주던 한전 한국전력의 물량을 30% 정도를 민간으로 이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민간 경상정비 업체들이 조금 수혜를 볼 텐데 금화 PSC는 그중에서 이제 1등인 업체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매년 이제 배당 수익률을 3% 이상 아주 꾸준하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정 없이 올라가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굉장히 펀더멘털이 우수한 그룹입니다. 지금 봤을 때 종목이 이제 PR 6.5배에서 7.5배 사이로 움직이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이제 내년부터 매출액 성장률이나 이익률을 반영한다고 봤을 때 PR 10배 정도는 무난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약간 부담스러우시면 이제 19,000원대 정도에서 매수를 하셔서 25,000원대까지 한번 내년까지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거래가 조금 적은 주식이기 때문에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게 흔들릴 경우에도 꿋꿋하게 좀 버텨주면 좋을 텐데 18,000원 지지선 이탈했을 시에는 시장이 외부적 충격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고 판단을 하고 손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화 PSC에 대해서 오늘은 박성일 연구원께서 추천을 주셨습니다. 월요일장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성일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주요 경제 이슈를 진단하고 주식시장의 대응까지 살펴보는 이슈 정복학입니다.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학의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그리스 지원 여부와 재정 절벽을 막기 위한 미국 정치권의 협상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리스와 미국을 둘러싼 두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삼성전자와 관련 IT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이 4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IT 관련 부품주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는 경제지표는 호전되고 있지만 글로벌 증시가 좀처럼 부진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중국 기업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경제 현 상황에 대해서 진단해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이슈는 그리스의 구제금융 지원 여부와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 지원에 대해서 합의 이뤄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관련 소식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20일 미국 증시가 추수 감사절로 이제 휴장을 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23일에도 조기 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미국의 지역의 움직임과 그리고 다음 주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26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그리스 지원 여부와 그리고 재정 절벽을 막기 위한 미국 정치권의 협상을 우선순위로 둘 필요성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중국의 경우 시진핑을 수반으로 하는 5세대 지도부가 출범을 했지만 첫 공식 회의인 경제공작회의가 12월에 열릴 예정이어서 새 지도부의 정책 방향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1월 중국 제조 PMI 잠정치가 13개월 이래 처음으로 기준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당장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될 상황도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8일째 이어진 교전을 중단하고 휴전에 들어가면서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도 수그러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 초반에 영향을 줄 그리스 문제가 적어도 최근 글로벌 증시의 반등 모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지난 21일 유로전과 IMF가 그리스 지원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지만 메르켈 독일 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그리스 문제 해결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리스의 부채 감축을 위해 유럽 재정안전기금 규모를 증액하고 그리고 채무이자율을 삭감하는 등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유로전 재무장관회의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 지원 확대에 반대하는 독일 내 여론이 만만치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독일 총리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주로 남유럽에 머물렀던 유로존의 신용 위험이 핵심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면서 독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현실 인식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9일 무디스가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한 데 이어 21일 피치도 신용 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는데 유로존 내 2위 경제국인 프랑스마저 위험에 빠질 경우 독일도 안전지대가 아니면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럽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독일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려는 의지를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 성장력의 원동력인 수출이 지난 9월에는 2011년 12월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유로전의 경기 침체에서 독일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의 경우 독일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6월부터는 유럽 전체와 프랑스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으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난 5월 지방선거에서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 민주당이 참패한 이후 그리스 지원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사회민주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다 유럽 사태로 인해 독일 경제가 위축되고 신용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오는 2013년 9월에서 10월 총선을 앞두고 독일 총리와 그리고 집권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그리스 문제는 유로존과 IMF의 의견차를 좁혀가는 과정에서의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리스 문제와 달리 재정절벽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미국 정치권의 협상 과정에서는 다양한 불협화음이 들려올 소지가 있습니다. 두 시장 역시 미국 정치권의 이견 조율 과정에서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일 개연성은 있지만 종목별 대응에 초점을 맞춘 트레이딩 전략을 유지해 나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로는 미국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여전히 양호한 경제 지표 발표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면서 관련 IT 부품주도 동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이러한 IT 부품주에 대한 전망 들려주시죠. 네,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삼성전자와 관련된 IT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을 맞아 삼성전자가 4분기 스마트폰 부문에서 다시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 관련 업체들에 대한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평가가 됩니다. 삼성전자의 2013년 스마트폰 예상 판매량은 2억 5천만 대입니다. 올해 2억 대 대비 25%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는 목표 판매량을 3억 5천만 대로까지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체 휴대전화 판매 목표는 5억대로 이중 스마트폰 판매 비중은 75%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영업이익 8조 1000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다시 강하게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관심이 코스닥 시장에 스마트폰 및 반도체 관련 부품주로도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실제로 최근 코스닥 상장사들 주가가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IT 관련 부품주들 주가는 기관 투자가와 그리고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에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고화소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파트론은 지난 23일 주가가 4.23% 급등을 했습니다. 이달 들어 18.02% 상승을 하였고 9월 이후부터는 상승률이 70%를 웃돌고 있습니다. 주가뿐만 아니라 실적도 매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파트론의 지난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371억 원 그리고 26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6%와 109.1%를 늘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판매 증가가 삼성전자에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전체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부품 회사들에 대해서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아이폰의 스마트폰 근거리 무선 통신 안테나 등을 공급하는 아모텍은 이달 들어 35% 이상 올랐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1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0%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옵트론텍도 이달 들어 20% 오름세입니다. 옵트론텍은 스마트폰 카메라 필수 부품인 적외선 차단 필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IT 부품주 랠리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에서 시작해서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미국 소비 시즌이 다가오면서 IT 기기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전미 소매연합회는 올해 말 소비 시즌 매출액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5,86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 특수 기간에는 전통적으로 IT 업체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특히 올해는 국내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한 외국인과 그리고 국내 기관의 수급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글로벌 증시가 좀처럼 부진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국 기업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네,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는 있지만 증시가 좀처럼 부진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중국 기업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미국 경제방송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HSBC 홀딩스가 이날 발표한 중국 11월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잠정치는 50.4%로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치는 또 기준선인 50을 넘어서 제조 경기가 확장세로 돌아섰음을 나타냈습니다. 지표 개선이라는 호재에 다른 아시아 증시는 올랐지만 중국 증시 상하이 종합지수는 오히려 전날보다 0.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지난 2007년 정점 이후 시가총액이 60%가 증발했습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등 거시경제 불안 요소가 증시 부진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지표가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번 4분기 경제 성장률이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분기에 7.4%에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거시경제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시의 최근 부진은 기업 자체의 불안한 상황에서 비롯됐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JP모건 증권의 에드리안 모아 수석 아시아 신흥시장 투자 전략가는 중국 경제의 낙관론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는 현지 기업의 실적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중국 기업의 순이 감소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지난 1월에서 10월 금융 부분을 제외한 국영 기업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한 1조 7,460억 위안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국영기업의 순이익 증가율은 20%가 넘었습니다. 이 기업들의 부채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라고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국내 총생산 대비 중국 기업들의 총 부채 비율이 122%로 전년의 108%에서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부채 증가는 대부분 지난 2008년 말에 정부가 실시한 4조 위안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직 올해 실시한 경기 부양책은 반영되지 않아서 빚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롱톤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미키오 쿠마다 투자 전략가는 중국 증시가 반등하지 않는 주 이유는 기업의 악성 부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이 문제가 앞으로 수개월 안에 경제와 금융시장의 주요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국은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관련 펀드들에서는 보수적인 관심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인 걸로 보여지고요. 이 같은 것들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순이익을 내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부채가 늘어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우리나라 중국 관련주들은 중국의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좀 호재가 될 수 있다, 저가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경제 상황은 좋아지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 이슈들이 나올 때 우리나라는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취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하락세로 살짝 돌아선 모습인데요. 예,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 약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09% 하락한 2025.87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심리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2000선에서의 지지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강한 매세가 유입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관망심리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무디스 같은 경우 중국에 대해서 은행 업계에 대한 신용평가에 대해서 안정적인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중국 내 17개 주요 상업은행들의 신용평가도는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무디스가 향후 중국계 은행들의 신용평가는 차별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향후 현재 은행들의 부실 대출이 어떻게 통제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은행들의 신용등급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내놓으면서 은행 업종들의 부실 대출 문제 해결 여부 중요한 관심사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국무원의 리커창 부총리가 최근 중국이 7%대의 경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에 즉 2020년도에는 중상층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개혁과 경제 개방 등을 동시에 추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사회 경제 성장 모델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정책들의 변화에 따른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중국 정부에서 언제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놓을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중형 자동차 업종들에 대한 시장은 전년 대비 28%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에서의 자동차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중형 트럭 사업들 그리고 SUV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제조업들의 수익성에 대한 둔화 우려감이 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 제조기업들의 수익성들이 꾸준히 개선은 되겠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금 원가 인상 그리고 가격 생산으로 인한 제조업 전반의 수익성 개선은 단기간에는 회복되긴 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결국 지금 중국의 이러한 제조업 수익성 둔화 악화 우려 그리고 이러한 경제 둔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에서의 정책적인 변화가 언제쯤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시장에서의 관망심리 속에서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00선의 지지 이후 상승폭의 확대가 된다고 하며 2050선에서의 돌파가 가능할지 여부까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이 정리해드린 중국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오전장 정리하고 오후장에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흐름부터 한마디로 정리해볼까요?
예, 먼저 미국의 쇼핑 시즌 예상보다 강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쇼핑 시즌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실제로 파급 효과가 없다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단 개봉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성적이 괜찮습니다. 지난주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불어오는 훈풍의 유무보다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 호재거리를 찾기에 힘든 상황인지라 일단 기대감만으로도 관련주들의 일정 부분 상승은 보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줬는데요. 일단 현재 개봉을 해보니 실제적으로 실적이 동반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말까지 IT 관련주들의 움직임 지속적으로 시장 대비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보다는 종목별 대응이 훨씬 더 필요한 시점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장 전략 키워드로 하나하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소형주 역시나 대형주에 비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한해 우리 시장의 변화 한 가지는 중소형주의 강세입니다. 그간 오랫동안 대형주에 비해서 저평가되었었던 중소형주, 이제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력한 차익 실현에도 불구하고 지금 IT 쪽 중소형주에 다시 한번 매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멜파스, 이라이콤을 대장으로 이스페타시스, 자화전자, 이렌텍, 디스플레이텍까지 그전에 전자결제 관련주와 중국 관련주의 공격적인 상승을 보이던 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때처럼 장기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드는 구간이지만 일단 이번 연말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IT 관련주들 포트의 30% 이상은 꼭 필요한 상황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관 매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Q3 발표 직후에 방송에서 외인들이 Q3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일관하는 원인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미국계 자금의 세제 개편에 따른 이탈 가능성 때문인데요. 실제적으로 미국계 자금은 그 후로도 이탈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10월 말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외국계 자금 동향 발표 자료에 따르면요, 10월 유럽계 자금 유입은 505억인 반면에 미국계 자금 유출은 1,418억 원에 달했습니다. 10월 한 달간 외국인 전체 매도 규모는 1.2조 원이었습니다. 9월 달 국내 증시로 유입된 유럽계 자금 2조 3,300억 원과 미국계 2,400억 원의 자금이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던 것과는 현재 반대다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외인이 부재한 시장에서는 기관의 연속 매수가 주가의 향방을 가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기관 매수가 있는 종목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 멜파스, 빙그레, 포스코 엠텍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실적 상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향후 또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겠죠. 말씀드린 종목군들 한 2주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차트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정 부분 그 매도가 나온 후에는 분명히 2, 3일 내에 바시금 반등으로 그 전고점 자리를 찾아놓는 차트를 돌림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고점 차트들 매수 진입 시점은 조정을 보일 때 매수를 계단식으로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좀 유리해 보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 관심 종목은 어딥니까? 예, LG전자 그동안에 좀 좋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주일간 좀 차익 실현 및 매도로 인해 가지고 일정 부분 조정을 겪었습니다. 다시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 왔다고 보여져가지고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3분기 동사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700만 대로 노키아의 630만 대를 제꼈고 대만의 HTC 710만 대와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4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은 18.6% 증가한 830만 대로 세계 3위 스마트폰 업체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LG전자의 옵티머스 G 판매량은 한국 통신 시장에서 보조금 규제 강화로 당초 예상보다 좀 부진했지만 최근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일본 시장에서 옵티머스 G 판매량은 예상을 좀 뛰어넘고 있는데요. LG전자가 구글과 손잡고 내놓은 첫 번째 구글 레퍼런스 스마트폰인 넥서스 4가 미국, 유럽, 호주, 또 해외 7개국에서 첫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2월부터는 중남미, 아시아, 중동까지 넥서스 4 판매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사업이 성숙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등 핵심 부품 사업에서 수직 계열화된 LG전자에는 점차적으로 유리한 경쟁 구도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77,000원, 목표가는 92,000원, 손절가는 69,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근데 시장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상당히 실적들도 좋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고,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 증시들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만은 지금 조금 약간 비실비실한 느낌입니다. 그 분석과 앞으로 전망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IT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가지 못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계들의 그 공격적인 매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계 자금이 우리 시장을 강하게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세제 개편으로 인해가지고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에 4분기에는 돈을 빼나갈 확률이 훨씬 높고 또 실제적으로 돈이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을 직접적으로 사는 것과 한국 시장을 투자하는 것은 일단 세금상의 그 불리익 때문에 미국 시장의 IT주를 사는 거지 한국 시장의 IT주는 좀 약하게 사고 있다고 보이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종목별로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IT주가 오른 만큼 우리 IT도 똑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정 부분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끝난 후에는 일단 삼성전자 그 주가가 굉장히 좀 고점을 보이고 있죠. 그 뒤로는 매기가 중소형주로 뻗치면서 중소형주에 좀 더 강력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종목별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겠고요. 아무래도 중소형주 우리 시장에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트렌드가 지금 형성된 이후에 1년 정도 그 상황이 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매기가 한번 쏠린다고 한다면 대형주보다 훨씬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일단 그 상승 보였던 시점이 올 초 아니 이번 달 초부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직까지 연말까지 갈 자리가 50% 정도 남아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IT 관련주들 이제 대형주의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중소형주들 위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신다면은 분명히 시장 수익률 이상의 수익으로 연말을 좀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시죠. 안철수 전 후보의 퇴진 관련해가지고 또 안철수 테마주는 오늘 된서리를 맡고 있거든요. 자, 이와 관련돼 있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대선 테마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약 한 두 달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적 모멘텀이 없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테마와 그 매수에 의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일정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실적이 그만큼 동반되지 않는다면은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뭐 당연한 이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 테마주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대선 테마주의 그 투자 시기는 대선이 시작되기 한 8개월 전에서 6개월 전에 가장 피크를 치고요. 6개월 이후에는 오히려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지금 일단 그 안철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후보 사퇴하면서 오늘 좀 된서리를 맡고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내가 수익을 많이 해보겠다. 시점으로 늦었습니다, 일단. 한 달간 놔두고서 일시적으로 뭐 단기 랠리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역사적인 데이터에 의한다면은 지금은 대선 테마주 손을 댈 때가 아니므로 과감하게 손절하고 나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뭐 근처에도 가지 마시라 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했을 텐데 아마도 뭐 거의 대부분이 그러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부라도 지금 안철수 테마주에 손을 대셨던 분들은 상당히 좀 힘겨우실 것 같습니다. 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선택하는데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더 잘 책임을 줄 수습을 하게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의견들을 주고 계시니까요. 잘 한번 참고하시고 잘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재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종목 퀵 서비스 시간이 있습니다. 013-3366-0110, 023-153-1610으로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